20살의 평범한 이 청년은 자동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 반대편에서 음주 상태의 대형 트럭이 역주행해왔고 다음 순간 그의 자동차는 처참한 몰골로 옮겨져 버렸다. 청년은 6분간 사망했으며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결국 청년은 기적처럼 그 상황을 모두 극복해낸다.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아침의 비밀을 미라클 모닝에 담았다. 기적의 1분.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한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나의 미래에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주도적인 삶을 산다.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졌다. 나는 나를 긍정하고 아껴주고 사랑한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경험한다. 기적의 4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따뜻한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조언과 안부를 묻는 이가 있어 감사합니다. 계절을 느끼는 몸에게 감사합니다. 꿈꾸고 상상할 수 있고 또 그리 될 것이라는 믿음에 감사합니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계발서를 한 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쪽을 읽는데 기적같은 1분을 투자한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다. 핵심은 심장 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